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우리 예금 일반의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에서부터 마지막 단원 전자금융까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또 힘차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그랬을 때 일단은 내부 통제가 필요한 거는 이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한 경영을 한다든가 부실 경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소수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이 방법론으로서 내부 통제도 있고 준법 감시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부 통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제 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 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내부 통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통제 수단에서는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해라. 그리고 이제 기록 접근 같은 것들에 좀 제한을 둬야 되고, 직무도 분리하고 순환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불시점검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준법감신제도 같은 걸 두도록 하고 있는데 우정사법본부에서는 이제 준법감시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준법감시인 제도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및 방법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부통제, 준법감시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하면서 동시에 여기에다가 왜 금융실명거래 원칙 및 방법을 넣었을까 이렇게 봤을 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실명거래를 꼭 하도록 하는 게 이게 금융사고도 막는 거지만은 금융회사 안에서의 어떤 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이게 뭐 차명, 가명 이런 걸로 막 거래하면서 서로 이제 금융회사하고 뭐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짜고 서로 이제 이 어둠의 영역에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니까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에다가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방법 이런 것들까지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 이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에서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게 실명이고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명 확인 증표에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가는지 개인, 법인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임의단체 외국인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방법 중에 비대면 실명 확인의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또 교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 봐두시고요. 금융실명거래에 이제 그 생략 가능 거래 같은 것도 있고요. 불법 탈법 차명 거래가 금지된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융실명거래를 하는데 실명이 뭐야? 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실명 확인은 누가 하는 거야?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명거래할 때 어떤 수단으로 실명 확인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대면에서 실명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그 다음에 꼭 실명거래를 100% 모든 거래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거래 때는 또 생략이 가능해?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아무튼 여기 금융실명거래 해야 되니까 불법, 탈법, 차명거래 같은 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요. 이게 금융기관이요. 굉장히 예민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 금융거래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사적 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적 정보에서 보면은 나의 어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예민하고 내 신체 정보도 예민하고 그 다음에 내 건강과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예민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막 연예인 누가 어디에 집을 샀다가 뭐 또 건물을 샀다가 얼마에 팔았다 이런 것들 막 그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뭐 어디 부동산 같은 데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 건물이 누구 뭐 유명한 사람 누구 거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문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등기부등본 같은 거는 이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떼어볼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떼어볼 수 있으니까 뭐 기자 같은 사람들이 그걸 떼어보고 이 건물이 누구 거다 그래서 얼마에 샀더라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주인이 바뀌면 얼마에 팔고 나갔다더라.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회자가 돼요. 이제 그랬을 때 사실은 뭐 그런 거 알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디에 산다는 것까지 다 그냥 오픈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예? 연예인이 뭐 청담동 어디를 뭐 현찰로 얼마를 주고 샀다 이런 거 보면은 시기 질투 감도 생기지만 흥미거리도 되고 그래서 막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약간 떼어볼 수 있는 건 맞지만 대중들한테 이게 알려야 될 정보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더 예민합니다. 여긴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금융거래를 했다. 예금이든 투자상품이든 간에 거래를 했다 그럴 때는요. 비밀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비밀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자 이제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필요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그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어떤 기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또 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할 때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법률적 근거가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방법을 준수하면서 또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기록 관리하면서도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한테 통보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느 기관이 이런 걸 요청해서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게 사실은 금융실명법에 다 이제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든지 간에 금융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금융실명 거래를 했으면은 이게 누구 거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걸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얹어져 있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같은 법에서 이걸 두 가지를 다 규정하고 있는 거라 이런 걸 실시해 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어떤 그 의무 사항이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이걸 함으로써 스스로도 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니까 이걸 여기서 소개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거래하고 그 다음에 비밀보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같이 나와 있었던 거고요. 이제 자금세탁 방지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돈을 갖다가 세탁을 해가지고 뭐 세금 같은 거 탈세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찾아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범죄 수익금이라든가 범죄 활용하기 위한 돈 같은 것들이 막 흘러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기 위한 건데 FIU가 있었고 코 FIU가 있었습니다. 기구들을 봤었고 의심거래를 뭐 보고하도록 한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도 있다 해가지고요. 의심거래 보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금융회사 직원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의심거래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다 했을 때는 이거는 있잖아요. 자동 보고되도록 했던 그런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비교하는 게 또 이제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고객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객 확인의 대상을 보게 되면은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또 1,0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여기서 액수가 또 중요하겠죠. 새로 추가된 내용이 이것도 있어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신송금이라는 내용도 추가된 게 있고요. 자금 세탁 행위에 우려가 있거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우려가 있을 때 고객을 좀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객 확인에 면제가 되는 어떤 대상들도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잘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보다 보면 기준하고 현실하고 이런 게 조금 다를 때도 있고 그죠?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겹쳐서 봤을 때 살짝 애매한 부분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각 어떤 규정들마다 기준이 되는 그 규정마다 조금 성질을 달리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 확인할 때 고객별 신원 확인하고요. 실제 소유자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 대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고객 확인을 할 때 앵간한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만 확인하고 진짜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그들만 대상으로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까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가 나왔어요. 자 이제 처음에 내부 통제 준법 감시로 시작해가지고 그잖아요. 예, 그러다 금융실명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비밀 보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이제 FIU 같은데 얘기해서 자금 세탁 같은 거 방지하고
의심거래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액거래가 있을 때 그거 자동 보고되게 한 거, 그리고 고객 확인한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단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내용들인데 그걸 다 모아놓고 보면은 금융회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구나. 금융회사의 책무에 해당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틀 안에 묶여 있습니다. 자, 금소법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제정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나눠놓고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에는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 같은 것들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의 업종 구분했을 때 직접 판매해서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업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하고 겹치지만 조금 더 다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비슷한 게 있는데 조금 다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애매해지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법이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 것도 머릿속에 떠올려 놓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들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까 자본시장법에서 앞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내용하고요. 좀 겹치는 부분이라니까요.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서 여섯 가지로 좀 간추려져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그래서 금융에서 입증 책임을 부여한다. 이거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 공부했었고요. 청약 철회권, 쿨링 오프 제도라고도 얘기하는 청약 철회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 후회되면은 뭐 이제 계약하기로 했던 것을 뒤에 가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청약 철회권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 금융 소비자 보호해 가지고요. 요 단원이 새롭게 이제 우리 추가가 된 부분인데 우체국 금융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소법의 기준에 적용이 안 되냐? 우체국 금융은 아니고요. 적용이 되죠, 그것도. 최대한 겹치는 영역은 적용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적용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체국 금융에서 별도로 소비자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해 주죠. 금융 소비자 보호 법체계도 따르죠. 민원 처리 제도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단원을 좀 바꿔볼까요? 단원을 바꿔서 예금 관련법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금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금융회사가 잘못했을 때, 파산하거나 했을 때, 요걸 이제 그, 예금보험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의 돈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쭉 다 나와 있어요. 예금자 보호. 근데 우리 흥미로운 건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요. 아니, 이게 투자 같은 것도 보호대상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유. 그 중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게 지금 이제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가 왜 여기에 들어옵니까? 이거 왜 예금보험에,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지만, 업이 점점 팽창한단 말이에요. 업이. 은행만 떠올려보더라도 그냥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하는 게 끝이었었는데, 과거에는. 공과금도 받죠. 그 다음에 뭐 어디 보증도 써주죠. 그 다음에 투자 상품 같은 것도 대신 팔아주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점점 번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회사들도 다 자기네 영역 범위들이 좀 이제 번지고 이러다 보면 그 중에서 보호 상품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보호 대상 금융회사들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접근해 보시면 돼요. 얘가 제일 좀 헷갈릴 텐데 그렇게 접근해 보시고 종금사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와 있죠. 예전에 종금사가 외환위기 때 많이 무너져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그죠? 종금사가 됩니다. 우리가 CMA 같은 거 공부할 때에도 이게 이제 종금사가 하는 것은 이 보호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증권사가 하는 거는 보호 대상이 안 되는데 종금사 건은 보호 대상 된다. 이렇게 공부했던 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외되는 애들 있죠? 농수협 지역조합하고 신형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여기가 제외가 되는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5천만 원까지 1인당. 예, 그래서 자체 기금을 조성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호대상에선 빠져있는데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호대상에 빠져있으니까 여기 못 믿어서 여기다가 예금을 못 맡기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우체국은 뭐 전액 국가에서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뭐 여기 뭐 최고다. 예. 사실 안정성만으로만 놓고 보면은 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보호대상 금융상품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들 중에서 보호대상인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건데 은행의 예금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거기다 추가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 교재에서 표형식으로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연습해보고 더 익혀놓고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은행에서도 비보호 금융상품들이 이렇게 있죠. CDRP 안 되는 거 이건 좀 중요해요. CDRP 안 되는 거. 저 안 되는 거는 잘 봐두시고 뭐 아니 봐보세요.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요. 저거는 그 실명거래에서도 살짝 좀 비껴서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도성 예금증서는요 거의 무기명이잖아요. 무기명인데 이걸 갖다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계연계해서 자꾸 기억할 수 있는 건덕지들을 우리가 이제 올가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상품 같은 거 이런 거 다 비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직접 이걸 운용하진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판매 같은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다 비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택청약저축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보호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봐두시고 목적성 자체가 예금보다는 저는 청약 목적이라서 보통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근데 보험회사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보험회사로 왔을 때 보호 이제 금융상품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 비보호 금융상품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재미난 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이 부분도 있어요. 은행으로 다시 한번 넘어왔는데 주택청약부금 같은 거는 또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청약부금 옛날에 팔던 거 얘는 보호대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주택청약예금도 들어와 있죠. 얘도 보호대상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하고 옛날에 팔았던 것 중에 주택청약저축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런 이제 지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따져보면서 기억에 남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교재에 좀 이제 확장된 게 종금사의 이제 보호대상 상품과 비보호 상품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의 보호대상 상품과 비보호대상 상품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 그림으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교재를 통해서 계속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런 몇몇 표들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날 혹은 시험 보는 날까지도 한 번 더 눈으로 눈여겨보고 그러고 시험장으로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보셔야 합니다. 자 보호한도는 뭐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동일금융회사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예금자 1인에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니까 뭐 이제 현금으로 예금을 많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쪼개서 은행들이나 이 금융회사들 좀 쪼개서 예금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걸 한 군데에다 몰빵하지 말고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인데 여기 진짜 짜증나는 단원이에요. 그죠?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의 종류까지야 뭐 그냥 뭐 그렇겠구나 끄덕끄덕 할 수 있고 과세 방법도 조사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있다 뭐 여기까지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이걸 계산하라 할 때는 웩 토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죠? 계산 문제 역대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또 문항수가 확장되고 있는 이마당에 예전에 한 문제라도 출제된 게 있다면은 소중하게 그걸 여길 일이지 우리가 다시는 이건 출제 안 될 거야 이렇게 막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한테 세금 액수를 계산하라고 할 이유가 뭐 크게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예제 같은 것까지 줬다는 것은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과세 방식을 따를 때와 종합과세 방식을 따를 때 각각 좀 계산해내는 연습을 하시고요. 주어져 있는 자료 그리고 이제 주어져 있는 예시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만 해결하면 됩니다. 예, 그 안에서만 그거보다 더 복잡한 계산까지 우리한테 해내라고는 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예제 범위에서만 연습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자소득금액하고 배당소득금액
그래서 이제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한데 배당 소득을 우리가 또 종합과세 같은 거 할 때에는 여기 그로스업 같은 걸 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시 문항 3번 문항 같은 데 보면 우리 그로스업 하는 방식 같은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종합과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비과세 금융소득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빼고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집어넣습니다. 예, 그렇게 넣는데 우리가 특히 또 어때요? 이게 보면은 원래 비과세 분리과세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천만 원까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분리과세 방식으로 14%를 적용해 준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요거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연습 열심히 해 봤었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와 납부 그랬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발생년도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요. 그러니까 2024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신고 불성실이 있다 혹은 납부 불성실이 있다 그랬을 때는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 저 세금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커요. 세금 관련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그랬는데요. 국제협정 보니까 한미 간 국제 납세 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 있고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있어가지고 요 이제 국제협정에 따라서 금융정보들을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국내 규정들이 또 여기서 파생돼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는 실사해봐야 될 것들이 있고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도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금 상품들로 이제 넘어왔네요. 예, 우체국 금융 상품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 이제 두 개 단원을 봤는데 예금 관련법에서 보자면 예금 관련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맥락을 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봤고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봤고 그다음에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적 뭐 그냥 세금 계산하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이제 뭐 내용으로 보면 앞에 거보다는 조금 심플해진 느낌인데 이제요 본격적으로 우체국 금융상품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체국 금융상품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예금의 종류별 특징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서로 비교해 가지고 답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우체국 예금상품 공부할 때는요 우체국 보험상품의 그 어려움을 좀 떠올려 보면서 그래 이 정도쯤이야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 좀 잘 또 돌파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입출식 예금 종류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치식 예금 정리식 예금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달달아이 적금 같은 거 새롭게 또 추가되니까 그죠. 단기의 돈을 일단은 적립하는데 달달 뭐 두 달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의 적금 형식으로 붙는 그런 돈도 그런 예금 상품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봐두시고요. 여기도 특징적인 것들 그런 거를 다른 거랑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애들끼리 먼저 찾아서 몇 번 보다 보면 그런 애들이 먼저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렇게 기억을 남기다 보면 점점점 기억에 남는 것들이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국고 예금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이 중에서 보면 공익형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가 금융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배려 대상이 돼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종류도 이렇게 해서 12종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체크카드 카드 상품으로 우체국 카드 상품으로 와보면 이렇게 이제 사용 한도가 있고요. 발급 대상이 있습니다. 사용 한도는 기본 한도와 최대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표 형식으로 해서 잘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암기 포인트죠. 그런 거 잘 해보셔야 되고요. 발급 대상이 개인 카드가 있고 이제 법인 카드가 있습니다. 개인 카드 중에 하이브리드형 카드가 있어서 우리는 신용카드를 본격적으로 다루진 못하지만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를 통해서 한 30만 원까지는 신용 공여가 가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형으로 이렇게 파생된 애가 후불 하이패스 같은 애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것도 이제 신용이 있으니까 후불로 해서 하이패스 먼저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족카드 같은 것도 있고, 복지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상품 및 특징, 그래서 개인형 카드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건데, 아우, 여기도 좀 복잡해가지고, 그 각종 카드들의 그 특징들을 기억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자꾸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있어요. 가령 뭐 동행이다 그러면은요, 예, 동행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올려 볼때 장애인 분들이 어디 이제 출퇴근 같은 거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지원 혜택 같은 것들을 좀 주겠다, 그죠?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쓰고 할때뭐 혜택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게 장애가 있고,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같이 걸어가 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이름들하고 연결해서 보시면은 좀 이제 매칭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인 카드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별 기능과 효력의 발생 상실, 카드 해지와 이용 정지, 법적 관계 같은 것들도 또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채워 넣으시면 좋겠고요. 펀드는 이게 MMF, 채권형 펀드, 채권 혼합형 펀드. 그래가지고 종류들은 이렇게 큰 틀로 나눠지고요.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매 대행해 주는 상품도 쭉 열거만 해오다가 이제 각각 이게 뭔지, 요게 각각의 특징 같은 것들도 써주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세요. 그게 개정되면서 좀 추가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체국 금융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는요, 이제, 전자금융과 관련된 게 먼저 나와요. 우체국 금융 서비스에 전자금융 관련된 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인터넷 뱅킹도 있고, 폰 뱅킹도 있고, 모바일 뱅킹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여기 CD ATM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자금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멤버십과 관련된 서비스가 이제 새롭게 좀 추가가 됐고요. 원래 있었던 우편한 우편대체, 그리고 외국환제도, 그리고 이제 각, 다른 금융기관하고의 제휴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기 우체국 금융 서비스, 요 단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요, 먼저, 가볼까요? 인터넷 뱅킹부터, 여기 맞죠? 네, 인터넷 뱅킹.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터넷 뱅킹은요, 예금 업무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조회, 이체, 공과금. 예,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 외환, 펀드, 오픈 뱅킹, 보험 관련된 서비스까지 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폰 뱅킹도 생각 외로 많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예금 관련해서 조회, 이체, 체크카드, 경종, 기타, 이런 게 나와 있고, 보험과 관련해서 조회 환급금, 그 다음에 보험료 신청,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보험 신청. 그리고 이제 펀드,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신고, 쉬운말 서비스, 이런 것들이 폰뱅킹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폰뱅킹도 상당히 이제, 폭이 넓다. 자, 그리고 모바일 뱅킹. 뭐, 이건 이제 요즘에 인터넷으로 되는 거면 모바일에서는 거의 다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금, 조회, 이체, 출금, 공과금, 체크카드 등등 뭐 이렇게 돼 있고, 오픈 뱅킹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모바일 뱅킹에서 앞에 지금 본게 우체국 뱅킹이잖아요. 이 앱들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뱅킹 앱은 이런 게 있고, 우체국 페이 앱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있다머니, 요게 이제 그 포인트 사업과 관련해서 우체국 페이 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거기 있다머니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더치페이, 경조금 배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흥미로운 서비스들이 또 우체국 페이 앱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우체국 보험 앱이죠, 이것도. 우체국 보험 앱을 통해 가지고 보험 관리하고 납입 지급, 대출 상환 이런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자금융을 할때 안전 등급, 일반 등급, 기본 등급이 있고요. 그때 이제 자금 이체 한도 같은 것들이 또 이것도 표로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어요. 비밀번호 등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했을 때, 또 OTP는 연속해서 전 금융기관 통합해서 10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금 거래 기본 약관 등에서 정한 사유,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자동화기기에서 CD ATM과 스마트 ATM 같은 것들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도 전자금융의 한 종류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스마트 ATM에서는 뭐 이제 그죠? 우리 요구불성 예금과 저축성 예금 뭐 이런 그 예금 상품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계좌 개설부터 해가지고요. 뭐 이건 창구가 거의 필요 없다. 거의 그런 지경으로까지 온 게. 그게 이제 스마트 ATM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받으시고요. 통화 멤버십에서 보면 아까 우리 우체국 페이 앱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통해가지고 가입해서 통합 멤버십도 이용하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적립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적립된 포인트도 있는데, 돈을 내고 충전하는 포인트도 있고, 선물 받는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다른 포인트들, 우체국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여기로 이제 전환해서 옮겨오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더라. 아까 이따머니 서비스 있었습니다. 우체국 페이 앱에. 그렇게 이제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봤었고요. 우편환이다. 그럼 옛날에 은행을 통한 송금이 좀 전국 각각 되기 어려웠을 때, 그럴 때 이제 우편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돈을 송금해 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고, 우편 대체는 이제 우편하고 우편 사업을 하는 곳에서 대체 계좌 같은 걸 열어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공과금 납부 등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우편 대체 사업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또 받으시고, 외국환이 있습니다. 외국환이 있는데 송금해 주는 거, 해외 송금이 있는데 스위프트 송금이 가장 대표 선수고요. 그 다음에 머니그램 특급 송금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10분 만에 상대방이 찾을 수 있는 거, 그죠? 예. 저 에이전트 통해가지고 10분 만에 이제 이 송금 번호 같은 것만으로도 찾으러 와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지로 해외 송금이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뭐 제공되는 서비스 국가가 몇 안 되긴 하지만 주소지 송금 같은 게 되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가 2024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도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해외 송금 관련된 게 또 시험에서 계속 출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거기에 이제 간편 해외 송금이 하나가 끼어들었으니까 얘도 그럼 활용해서 시험 문제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환전 업무가 있어요. 외화 환전, 예약 서비스, 그리고 외화 배달 서비스, 이런 게 또 제공되고 있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휴 서비스는요, 이렇게 이제 창구망 공동 이용 업무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건설공제회 있잖아요. 건설공제조합. 여기에서의 이제 창구망 공동 이용 업무는 우리가 계약이 종료됐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죠? 없어졌으니까 그런 건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노란우산 공제라고 했던 것도 노란우산이라고 이제 상품명이 바뀌어서 이제 요것도 이제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노란우산 공제라고 나와도 노란우산이다 라고 딱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시험 문제에서 또 되게 많이 다뤄지거나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있겠다. 특히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창구만 개방해서 미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도록 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구망 개방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시스템을 개방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 개방. 그러니까 창구망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체국 창구에 와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스템 개방은 이제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다른 데 시스템하고 이게 도킹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체국 금융 서비스까지 봤고요. 마지막 단원이 이제 전자금융 단원입니다. 전자금융. 근데 우체국에서도 전자금융 파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래서 이게 우체국 전자금융 중 이렇게 나온 건지, 그러니까 우체국의 인터넷 뱅킹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 뱅킹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문제에서는 그걸 좀 구분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전자금융 파트가 따로 있고 우체국 전자금융이 또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연계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요게요, 이제 전자적 장치, 전달 채널,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자매체, 그리고 새로운 전자매체, 적금매체 거래의 진정성 확보수단,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적 장치 전달 채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화나 CD기 같은 거는 조금 그래도 오래전부터 썼고, 새로운 거다 그러면 뭐 PC도 조금 낡아 보인다 이제,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산 관리를요,
우리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챗GPT 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아이폰? 예,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이폰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폰 안에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비서 기능 같은 것들을 해준다는 거니까요. 금융과 관련해서도 예,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은데.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 15년여 됐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2009년?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 15년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 이제 아주 필수품이 된 것처럼 AI는 그거보다도 빠른 속도 안에 우리 삶에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지능 정보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매체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죠. 이런 게 여기에 전자금융에서 이 판도를 자꾸 이제 바꾸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접근 매체, 거래의 진정성 확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본인이 맞나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금융 같은, 이게 이제 금융으로 연결된 디지털 금융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핀테크 기술 이런 것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전자금융의 특징으로 넘어와 보면은 금융 서비스의 이용 편의가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셈이다. 서로 좋은 일이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나쁜 거는 누구냐면은 금융기관의 종사자. 아, 좋은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금융기관 종사자들한테는 나쁜 소식인데, 근데 나머지 고객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좋은 거죠. 전자금융 같은 걸로 비용을 떨궈낼 수 있으니까 좋고, 고객들은 또 굳이 이동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 다볼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다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금융의 이면 그랬는데요. IT 시스템 문제로 운영 중단의 우려가 있거나 금융 정보 유출, 비정상 고객으로 인한 부정 거래 이런 등등의 전자금융이 또이 파생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단점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의 발전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제목 중심으로 한번 쭉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될 건데 상식 수준으로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인터넷 뱅킹 서비스. PC 뱅킹과 인터넷 뱅킹, 그래서 옛날에 PC 뱅킹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넘어왔다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인터넷 뱅킹 이용 시간이나 스마트폰 뱅킹 이용 시간이나 아니면 뭐 있잖아요. 이런 전자기기들을 이용한 이용 시간들이 크게 다르거나 할 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겹쳐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요거를요, 항상 그런 거 접근할 때는 먼저 이 제목을 떠올려놓고 인터넷 뱅킹의 특징 중에 이게 있어. 근데 가만 봤더니 뭐 텔레뱅킹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걸 갖다 거꾸로 접근해버리면 헷갈려버리죠. 어? 야, 12시부터 그 7시 사이에 그때 영업이 좀 제한되기도 하는데, 잠깐 제한되고 계속 거의 24시간 제공되려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따졌을 때는 여러 개가 거기에 같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하나로만 딱 기억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공과금 납부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모바일 뱅킹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모바일, 뱅킹.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모바일 뱅킹의 제공 서비스와 이용 시간 수수료, 이용 방법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텔레뱅킹에서도 이용 신청 등록, 이용 시간 수수료, 업무 처리 절차, 안전거래를 위한 보안 조치 같은 것들이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CD ATM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여기도 이제, 여기에 이용 매체가 무엇인지, 또 제공 서비스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요. 또이 흥미로운 거는 참, 요거 제2금융권들은 자기네 점포 같은 게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행의 CD ATM 같은 거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인데, 신용카드, 대표적이죠? 근데 생각보다 신용카드가 또 시험에서 출제가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것도 잘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이제 안 다룬다는 이유 때문에 약간 뒤로 미뤘을 수 있는데, 이제 문항수가 또 늘어나니까, 이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다 싶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신용카드의 서비스 제공 기관 해가지고, 전역 카드사도 있고, 겸영은행, 유통계 겸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가 있고, 체크카드고,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요게 원래 이제 뭐 이제 직불카드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얘가 이제 현금카드 이런 이제 기능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현금카드가 현금만 빼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좀 확장해서 결제도 가능하게 만든 게 직불카드인데, 근데 이게 신용카드망을 이용하는 또 다른 직불카드 2 같은 개념이죠. 예, 체크카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야 이거 신용카드망이 훨씬 더 포진이 잘 돼 있으니까 야 체크카드가 직불카드나 현금 IC카드보다 훨씬 편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밀어내고 지금 체크카드가 아주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용카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신을 받아 쓰는 거지만 이게 이제 즉시 결제 방식으로 즉시 인출되는 게 이런 이제 체크카드류 같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한 대표 선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불카드에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다. 기명식은 양도가 안 되고 이제 최고 50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은 무기명식은요 그냥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선물해주고 이럴 수 있어서 이게 뇌물 같은 걸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 한도를 50만 원으로 저렇게 묶어놓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뼈대들을 쭉 한번 우리 예금 일반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우편 일반을 다음 시간부터 또 시작을 해볼게요. 예금 일반 이렇게 해서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